파고들어야 됩니다. 예. 오히려 뭐 가장 무겁게 나가는 체중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좀 미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1대1에서 이제 세 번째 판 갖겠습니다. 1차, 2차 대회 장사끼리의 만남 준결승 두 번째 경기. 1대1에서 이제 세 번째 판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머리와 어깨를 맞춰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양 선수가 자세를 찾기 위한 시작 자세를 만들려고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유리한 자세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니까 자세를 못 잡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정경진 선수 경고 하나 받았어요. 세 번째 판 시작됐습니다. 지나치기 경고! 장성호 결승 진출! 이야... 첫 자세에서는 정진 선수가 조금 유리한 반면이 있었는데 경고를 하다 하나 받으니까 바로 주눅이 들어서 힘이 풀려버리죠. 예. 근데 그걸 찬스를 잘 이용해서 장성호 선수 빈틈을 보이자마자 바로 우측으로 찍어내죠. 예. 1차 대회, 2차 대회 우승자가 준결승에 만났습니다만 2차 대회 우승자였던 장성호 장사가 이렇게 결승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1, 2, 3차의 장사가 다 올라왔지만은 2차전에 우승했던 장성호 선수만이 지금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예, 이렇게 밀어치기 공격이 성공했는데요. 자, 힘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장성호 장사 이렇게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우측으로 누르는 게 굉장히 강한 선수죠. 예, 그러니까 누르는 힘도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죠. 네, 마지막까지.